우리 저기 이제 그 우리 아들 며느리 분가시켜 주려고 아유 10안 3년 4년을 같이 살았지. 같이 살다가 이제 네. 뭐 분가시켜 주는 게 우리 며느리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따로 살아라 하고 이렇게 해서 분가시키면서 이제 이거 이리로 우리가 이사 오고 여기가 큰딸, 큰딸, 그 다음에 여기가 둘째 딸, 여기가 셋째 딸, 그 다음에 여기가 넷째 딸, 여기가 이제 우리 막내 이제 아들, 이렇게, 이렇게 이제 5남매. 지금 셋이 딸, 큰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지금 다 지금 캐나다 지금 애들 교육담에 지금 거의 가 있거든. 이제 그래서 가기 전까지는 1년에 뭐 몇 번씩은 이렇게 모였다 했지. 몇 번씩은 모였는데. 이것도 1975년 방송국에서 그때 이제 금주의 인기가요? 1위 해가지고서 이거야 정말. 그다음에 요거 이제 86 가사 대상. 예. 예,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렇게 방송국마다 이제 이런 무슨 이런 상들을 많이 줬어. 그게 가사 대상으로 받은 게 뭐냐면은 Welcome to Korea. 예, 그게 우리 이때 86년도에 그때 우리가 그 아시안 게임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Welcome to Korea라는 그 아시안 게임 홍보 노래를 내가 그때 만들어서 불렀거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그런 홍보니까 그래서. Welcome to Korea, 노래 부르자. 자랑스러운 너와 나의 땅. 아, 이게 참 내가 진짜 이 그 말복을 늦복을 내가 받았다는 게 1세대 그 락커로서 락 음악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 대중음악에 일단 그 분야에서 큰 공을 뭐 세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추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저 분에 넘치는 여기 이제 그 서울 여기 서울 국제 가요제 이게 이제 그 대상 여러분 갖고 그때 했던 그 대상.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지금도 그렇지만 참 최고잖아요. 그 가창, 그 윤복희의 그 가창은, 가창력은 참 대단한 그런 그 실력을 갖고 있는 동생인데 그때 동생이 좀 개인적으로 좀 큰 그 아픔을 겪고 있었더랬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 동생을 내가 뭔가 좀 위로해주고 싶고 또 그래서 좀 다시 뭔가 그 아픔을 딛고 좀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용기를 주고 싶었는데 그 곡은 이제 제가 굉장히 치유를 받은 곡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알리고 싶었죠. 누구도 치유 받으라고 나도 받으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나는 너의 영원한 영지에
제가 만든 곡들이 아직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그 기억이 되고 또 이 불려지고 그렇게 좀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 내가 참 내가 복을 받은 거야. 내가 복을 받은 거야. 중간에 가면 있지. 봐봐. 이게 120, 이게 중간에 150. 150이야? 근데 며칠 하라고? 어? 여기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큰딸 윤의숙이 요번에 이제 저기 뭐야 그 겸사겸사 이제 그 엄마 아빠 이제 보러 나왔지. 선생님을 아주 묘하게 닮으셨는데. 아 그래요? 네. 아빠 닮아 아주 잘 샀네. 네. 굉장히 많은 거를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아빠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걸 받고서 자랐어요. 근데 그게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불편함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보다 훨씬 드랬겠지만 그때도 여지없이 아빠의 유명세로 인해가지고 그냥 공인이었거든요. 학교를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거리를 가도 항상 평범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철없이 생각했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가끔씩 동생들하고 모여서 얘기해요. 진짜 한 번 사는 삶인데 엄마 아빠로부터 너무 많은 거를 우리는 진짜 거저 이렇게 누리고 살았구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감사하죠. 저 아내는 여보 안녕하세요. 저 아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또 내가 가장 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정말 이뻤어요. 지금도 이쁘지만 노래하는 노래에 뿅가셨구나 그런 것 같아. 만났을 때 이렇게 막 뭐 연애하는 뭐 이런 그런 감정이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자연히 만나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왜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사람 같아요. 작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휘말린 거. 심장이 들썩이는 기분이야 이제는 말할게 네 눈을 보고서 어서 옛날에는 나쁜 건 다 했어요. 활동을 하면서 해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 가정을 좀 등한시했고 특히 뭐 아내한테 참 너무 많은 죄를 졌지. 이제 거의 뭐 내가 뭐 말이 남편이지 거의 뭐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었으니까 다 그냥 그 뭐 외부에서 내가 생활을 했고 요즘 애 하나 키우기도 지금 힘들 텐데 다섯을 그렇게 해서 집사람이 그 애들 그거 해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통 여자 아니고서는 참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걸 견뎌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또 엄청나게 또 뭐 숙여지는 말도 못하고 바빴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또 안 간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는 결국 나중에 77년에 내가 그냥 쓰러지고 만 거지. 폐결핵 말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 의술로서는 뭐 사실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때 뭐 오래 생존해봐야 뭐 6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지 뭐. 집사람이 참 정신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아 참 그때 정말
제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1년 만에 치료가 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진짜. 아이 젊었을 때 저기 저 소간 성인 사람들 있어 남자들 다 저 더군다나 이 저 뭐야 이 연예인들이 고맙지 뭐 그래도 이렇게 저 이 나이 먹어서 늙어서까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금 해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해.